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봄이 찾아오면서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위해 트랙터로 농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한 곳으로 이맘때쯤 파종을 해야 수확일을 제때 마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트랙터 운전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트랙터가 스스로 움직이다니 유령이라도 씌인 걸까요? 사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는 터지지 않은 지뢰와 폭발물들이 많이 매설돼 있습니다. 폭발물 제거팀이 나서 지뢰를 제거하고는 있지만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데요. 때문에 농부들은 러시아의 장갑차에서 보호 패널을 떼어내 붙이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트랙터를 개조해 혹시 모를 지뢰 폭발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나їхали на противотанкову міну. І от вибило защиту. Ну, трактор цілий. Механізаторів не було. Тобто всі живі, здорові. А техніку відновили, відремонтували. 이 아이디어 덕에 넓은 밭을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건 물론 지뢰가 터져도 사람이 다칠 위험은 없어졌습니다. 지뢰가 великі, і саме, наприклад, полями зараз немає можливості займатися. Обсяги дуже великі. Наприклад, це поле, ну, це не один рік треба вручну розміновувати, щоб дати гарантію, що тут нічого немає.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전체 영토의 30%에 터지지 않은 지뢰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광범위한 지역에 지뢰가 많이 매설돼 있다 보니 정부의 힘만으로는 일일이 제거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간에서 개조한 무선 트랙터가 인명사고 위험 없이 넓은 지역의 지뢰 제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트랙터 на радіокеруванні дуже гарна ідея, тому що, по-перше, немає людини всередині. Тобто виключається загроза життю самого тракториста. Він перевіряє, ну, дуже велику територію за день, якщо порівнювати з ручним обстеженням.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지뢰 때문에 경작할 수 없는 땅으로 인해 올해 곡물 생산량은 전쟁 전인 2021년보다 40.7% 감소할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